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내일 장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매일 업로드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내는 해안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증시에서도 중국 그리고 일본 증시가 크게 반등이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230원대로 다시 한번 낮아지면서 안정권역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환율이 상당 부분 안정된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직접적으로 낮아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이었죠. 이런 경제적인 효과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환율도 안정세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도 오늘 5.8% 그리고 코스닥도 5% 각각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전강 후약 정도. 그래서 아침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흐름이 5호장까지 이어지기는 좀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상을 빗나가면서 5호장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시장 특징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보이면서 87년 만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던 것이 13년 만에 하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급등이 이루어진 것도 87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런 유동성 확대 자체가 지금 시장은 엄청난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진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빠지기 전에도 잠깐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면, 미국 증시가 빠지기 전에도 이 상단에서 움직일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빠지면서 유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다는 거죠. 돈은 더욱더 많이 찍어냈고, 금리는 더욱더 낮춰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있고, 그 돈으로 가격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자체는 의미를 조금 들수 있는 상승이었는데, 우선 다우 증시 같은 경우 27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말을 올리면서 예상했던 여기 이 밑에 있던 구간 자체가 밑꼬리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 나스닥은 팡 관련주.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래서 이렇게 이 기업들이 사실 1분기에 대한 실적의 악재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업들이 지금 제조업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출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넷플릭스는 지금 너무 공급이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스트리밍 화질을 20% 낮춘다고 했죠. 유럽 지역에서. 그 정도로 넷플릭스에 대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광고 매출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업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대한 화상전화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돌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견고한 실적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런 반등 자체도 이런 주가 반등 기준선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우리가 빅스 지수, 바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그 변동성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3월 19일 날 변동성 지수입니다. 어때요? 여기가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상당히 금융위기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엄청난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결국 여기는 윗꼬리에 대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엄청난 양봉을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양봉이 형성됐을 때 다들 시장이 떠나야 된다고 했죠.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많으셨고, 그렇게 얘기했던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2만원 간다는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세요. 하지만 다행히 이 양봉 자리는 윗꼬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이제 빅스 지수 움직임인데, 그때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형성됐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윗꼬리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말 이것이 2008년도 이후에 13년 만에 이루어진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축제가 다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유동성은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안정성을 다시 한번 더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데도 다 윗꼬리에 대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못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다만 다시 한번 더 이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글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만에 하나 가더라도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꾸준하게 이제 포지션들 말씀을 드리는 것도 빠질 때는 우리가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고 거기에서 신규적인 기회로 봐야지만 시장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주가 반등 기준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를 또 봐야겠죠. 국내 증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코스피도 보시면, 자, 일단은 1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기준 가격은 1610포인트였어요. 그죠? 근데 그 기준가격 위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170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 거래대금도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더 개인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건 어렵다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고가는 1700포인트, 1750포인트 조금 길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요. 한 요 정도 1740포인트 정도가 지금 저항이 지금 갇혀있는 자리고
하방 자체는 여전히 1460포인트 정도를 하방으로 봐야 되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510포인트, 507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에 지금 속해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돌파하는 것은 조금 힘든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510포인트 기준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 기준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 자체는 여전히 여기 3월 19일에 빠졌던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지수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벌 진단 키트 요청 실화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전일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진단 키트를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그에 맞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또 진단 키트 업체인 CGN에 방문을 하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사정을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 글로벌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자,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업체가 더 등록이 됐죠. 바로 이제 오상 헬스케어라는 기업까지 이제 긴급 승인이 되는 기업들인데, 여기 보시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항체 검사 시약과 그리고 PCR 시약이 있는데, 쉽게 뭐 우리가 이런 영어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순하게 이거는 유전자 증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증폭. 유전자 증폭.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항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전자 증폭은 우리가 몸속에 바이러스가 만약 침투를 했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엄청 작은 거거든요. 그럼 이 세포 자체를 증폭시킵니다. 크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 커 보이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도 커지겠죠. 그럼 아, 여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유전자 증폭입니다. 자, 그리고 항체 검사는 뭐냐면, 항체.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항체가 생기게 돼요. 그럼 그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그 항체가 생긴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확진되었다, 안 되었다,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없으면, 이 사람은 확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항체가 생길 때까지 뭐 빠르면 뭐 3일 또는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까지도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결국에는 항체가 생기는 기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정확도는 50%에서 한 80% 정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런 유전자 증폭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5% 정도 되죠.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이런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 신속 진단 키트에 많이 써요. 그러면 최근에 신속 진단 키트 업체들이 많죠. 뭐 보면 바디텍 매드라든지,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오늘 큰 상승이 일단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신속 진단 키트 업체들이거든요. 원래는 이 업체가 1월 달에는 가장 크게 올랐었어요. 진단 키트 이슈가 될 때 중국 쪽에. 왜냐하면 감염 진단 시약, 그 체외 진단의 현장 진단을 하는 업체로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확도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왜냐하면 어차피 항체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바디텍 매드보다는
앞서 봤던 넘어가면서 이제 CGN이라든지 또는 EDGC 같은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꾸준하게 이제 유럽에 대한 수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상자 E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게 아직까지 상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상자 EL이 수혜를 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모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다행인 것이 제가 그래도 이 CGN이라든지 EDGC를 우리 방송에서 한 4번 그리고 CGN도 한 5번 정도 3만원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뭐 지금 이런 분석을 하기도 상당히 조금 부끄러울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 방송에서도 그렇고 2019년도 연말에 지켜봐야 되는 2020년도 종목에서 그때는 자궁경부암 키트 관련해서 CGN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CGN이나 EDGC는 이 솔젠트에 대한 모회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슈가 꾸준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단키트가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일단은 초기 대응을 하고자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39개국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더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도 치료제 관련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치료제에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일단은 주가 반등 계산에 의하면 지금 현재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507포인트, 509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161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161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다우증시와 마찬가지로 밑꼬리로 형성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7포인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지는 못했어요.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앞서서도 자 코스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락 자체를 볼 때도 512포인트부터 2085포인트까지 이런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조정이 들어온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집어본다면 자 512포인트에서 2085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 1113입니다. 1113. 그러니까 이 111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봉상에서는 여기에 이런 밑꼬리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해왔었다는 거죠. 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992부터 시작을 해서 2607까지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16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자리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변동폭 자체가 앞에서도 1110포인트에서 892까지 내려갈 때 약 200포인트가 좀 더 변동폭이 생기는 자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61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를 빼면 얼마입니까? 1410포인트입니다. 141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딱 요 정도 자리까지 어떻게 했어요? 변동폭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빠졌을 때 강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다시 161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등락을 거듭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으로 내려갔던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기회적인 부분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회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엄청난 위기가 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제조업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만큼의 유동성을 지금 현재는 확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 자체가 그래도 전반기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상당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왔고 의료 체계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런 의료 체계의 발전 자체가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을 지금 선진국이었던 유럽은 좀더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물량 중심인 미국한테는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군들이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넘어갔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냥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할 때는 아니에요. 어차피 빠질 때 얼마 빠졌어요?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빠졌어요. 종목들. 만 원짜리가 3,000원으로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3주 만에 이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공개방송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5억을 하셨는데 요번 시장에서 4억, 3억을 잃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요번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다는 얘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시가총액 합이 셀트리온이라니까요, 지금. 그 정도로 시장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조선주 오늘 삼성중공업 엄청난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리고 기계업종도 반등이 상당히 나왔고, 철강도 엄청 나왔습니다. 과연 그럼 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더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아타야 된다고 했죠. 갈아타줘야 됩니다. 이 상승 자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상승 자체가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와, 이게 30만 원대도 많아서는 지금 자리가 16만 천원이었고, 13만 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도, 와, 현대제철이 17,000원입니다. 저도 이 현대제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 오. 너무 많이 빠졌네요. 자, 정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빠졌고요. 힘들만 합니다. 힘들 거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고. 근데 이게 업황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거거든요. 결국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뭔가에 대해 첨단 산업이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지, 옛날처럼 이런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부활하는 것은 어렵죠. 오히려 지금 이 사태로 어때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탈제조업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전통적인 전방산업 관련 기초산업군들이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더욱더 어렵겠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또는 공장 자동화, 창고 자동화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확진자가 걸리고 나면 어때요? 공장 자체가 며칠 동안 문을 닫아요. 더욱더 자동화에 대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래픽이 현재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5G에 대한 네트워크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정비될 여지가 상당히 높겠고요. 서버가 증설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서버 증설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램이라든지 낸드가 더욱더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변화를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지금 조선이나 철강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 선에서는 반드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반등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다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만 빠졌으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 빠졌으면 어때요? 손절 못하죠. 왜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니까.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군도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확률이 높잖아요. 자, 그 부분으로 좀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또는 IT가 여전히 실적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한 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IT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고, 얘네들이 주가가 만약에 2만 원을 가야 된다 하면 2만 원을 가기 위해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은 얼마 정도가 돼줘야 되고, 여기에 수출 물량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지표나 그런 수치가 좀더 객관적인 부분을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면 이 IT 종목군들이 과연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에 국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완료되는 3월 말이 지나고 나서야지만, 지나줘야지만 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좀더갈수 있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이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까지가 1분기 실적이니까요. 4월 달 되면 좀더 좋아지겠죠. 왜? 중국이 지금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악재는 3월 달로 끝. 4월 달부터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IT, 특히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런 기업들도 바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더큰 반등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신 거기 안에서 반도체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래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SK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반등폭이 더 큽니다. 왜더 클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개인 투자자도 있고 플러스 스마트폰 업황도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업황은 1분기에 부진화돼 있거든요. 근데 왜 SK이닉스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매출의 90% 가까이 됩니다. 반도체 빼면 없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어떻다 했습니까? 긍정적이라고 했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오히려 지금 공장 가동이 중간중간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단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원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이닉스가 낫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SK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더 강한 흐름을
형성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런 IT 종목보다는 또 바이오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지금도 넣었지만 결국에는 2020년이 바이오로 출발해가지고 바이오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메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올랐던 섹터군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바이오라 했죠. 마찬가지로 2009년도 신종플루가 이루어지고 끝나고 종식되고 가장 먼저 크게 상승했던 곳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이 바이오 섹터군이 그때마다 들썩들썩 움직이고 올랐을까? 제약과 같이 왜 그리 올랐을까? 지금 보면 답이 나오죠. 치료제 관련 이슈가 그냥 계속 갖다 붙입니다. 저질 이슈라도 붙인다는 거예요. 제로만 있으면 붙입니다. 아,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우리도 뭔가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임상 승인 할 거예요. 뭔가에 대한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를 올려낸단 말이죠. 특히 2020년도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슈와 접목되면서 지금 상당 부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지금 이런 바이오의 상승 자체는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더 강한 상승이 앞으로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 자체에서 이런 바이오에 대한 이슈도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빠진 것만큼 더욱더 빠른 반등을 형성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 섹터군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히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내일장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자 온라인 교육부터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메가MD를 제가 적어놨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MD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은 지금 온라인 계약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쉽게 뭐 우리가 4월 6일로 계약을 연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확진자가 생겨버렸다. 학생 중에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해 학교를 잠시나마 또 폐쇄를 하겠답니다. 이거는 상당히 대책 자체가 좀 허술하죠. 그래 지금은 병행하겠다. 온라인과 병행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겠다. 그러면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4월 6일 날 계약을 발표를 하면 주가가 한번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거래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일 요 4,200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쳐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만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강하게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쿨론. 자, 에쿨론 같은 경우에도 항체 개발 관련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중국과의 임상 과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쉽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렴한 자리를 보고 앞으로도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키트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 늘어나면서 좀 더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그만큼 실적적인 악재로 인해 주가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등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이 반등이 연속적인 상승을 붙일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가 또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어서 오는 과정들인데 항상 이렇게 되면 또 빠졌을 때 뭔가를 좀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또다시 올 수밖에 없고 그 기회가 다시 왔을 때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대신 그 다음 기회가
또 몇 년 뒤에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다음 주에 또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그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해서 그것을 나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비관적인 주식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은 매년 매번마다 우리가 월화수목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내일도 열심히 또 즐겁게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